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크루즈 입항이 줄면서 중단됐던 제주 외항 2단계 개발 사업이 7년 만에 재개됩니다. 제주도는 제주 외항 2단계 개발 사업 환경 영향 평가 초안을 공개하고 오는 25일 제주시 건입동과 화북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환경 영향 평가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2027년까지 제주 외항에 4만 제곱미터를 매립해 화물선 부두를 늘릴 계획입니다.